아프리카 TV BJ 리카가 오랜 기간 시달린 스토커를 드디어 잡아 신원을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앞서 릴카는 지난 1월 한밤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앞에서 4시간이 넘도록 기다리며 난방기와 과자, 편지 등을 놓고 갔다고 피해를 호소했었습니다. 최근에는 자신을 괴롭혀온 스토커의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었죠. 공개한 사진에는 헬멧을 쓴 한 남성이 릴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. 당시 릴카는 새벽마다 현관 앞에서 저러고 있다 라고 토로했었죠. 그런데 이 스토커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지난 25일 릴카는 아프리카 TV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과 소통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. 이날 릴카는 스토커 사건과 관련해 3년간 시달렸던 스토킹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. 릴카는 직접 처리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변호사님과 매니저님이 대신 경찰에 고발했다. 다행히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. 그러면서 스토커법 효력이 생기려면 10월 21일이 되어야 하는데 법 효력 생기기 전에는 가택침입죄로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죠. 이어 릴카는 피의자 특정을 하는 게 중요했다. 신원을 알아내야 하는데 이게 좀 걸리더라. 근데 이게 일반 사건이 아니라서 바로 강력팀으로 배정돼서 형사분들이 수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스토커범 신원을 특정했는데 전에 살던 집의 스토커범과 동일범이었다라며 3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던 거다. 수법이 달라 두 명이 있는 줄 알았다. 이사온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다.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이 말에 따르면 릴카는 무려 3년 동안 스토커에 시달렸던 것입니다.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토킹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릴카가 자신을 안다고 주장했다고 하죠. 그는 릴카가 나를 안다, 알면서도 나를 블랙 안 했다 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. 이에 릴카는 약간 망상이 있는 것 같았다.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. 블랙을 모두 푼 날이 있었는데 그때 풀린 것을 착각한 것 같다 라고 설명했습니다. 끝으로 릴카는 동일범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너무 역겨웠다.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라며 다시 오면 법대로 할 수 있다.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한시름 놓았다라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. 해당 소식을 들은 팬들은 걱정 많이 됐는데 다행이네요. 잡힌 사람 나와서 또 그러지 않게 확실히 처벌해주세요. 누나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요.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. 해당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